장애인 한 사람이 났는데 이 장애인이 사회를 불평불만하고 15년을 있으면 15년 동안 장애인이 얼마나 일어날 것 같아요? 지금 이 일을 우리는 겪고도 또 불평불만합니다. 우리가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한 사람을 하느님이 만들어요. 처음부터 다리 이만큼 못 쓰는 사람 많게 안 했어. 절대로. 다리를 못 쓰는 사람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불평불만을 해. 조금 있으니까 이 다리가 못 쓰는 사람이 엄청나게 나오네. 그래도 이 사람들이 또 불평불만을 해. 그걸 배가로 또 만들어내네. 이래갖고 딱 몇 년 만에 다리 장애가 엄청나게 지금 나온 게 이걸 갖다 계산을 해보면 몇 년도 몇 명, 몇 년도 얼만큼 불고 몇 년도 얼만큼 불어서 너가 지금 할 일을 안 해갖고 이만한 장애인이 나왔음을 알아야 되는 거라. 내가 어려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했어. 그럼 어려운 사람 더 만들어야 되죠. 이게 하늘 공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원래가 하느님을 잘못 알고 있어. 빌면 도와주는 양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라. 하느님은 네 앞에 어려움을 보여줘서 거기에서 노력을 안 하면 더 어려운 사람 더 많이 만들어줘서 요 그래도 노력 안 하면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래도 노력 안 하잖아요. 전쟁 일어나서 팔다리 다 뽑아버리. 그래야 정신 차리는 거잖아. 지금 요걸 우리한테 시그널이 오는 거예요.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보지 못한다고 그러고 내가 길을 못 찾았다, 노력할 게 뭔지를 몰랐다. 너가 앞으로 미래 생각하지 마.